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은 신출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인데, 1몰의 질소와 3몰의 수소를 촉매와 같이 용기 속에 밀폐하고, 일정 온도 유지했더니만 반응 물질의 50%가 암모니아로 변했다 그랬네요. 근데 실제로 1몰의 질소와 3몰의 수소를 반응시키면 암모니아 발생을 하는데, N이 두 개죠. 여기도 2를 곱해주면 두개 되겠고. 수소 6개니까 3 곱하기 2는 6.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은 1몰의 질소와 3몰의 수소가 반응 전에 존재했었단 얘기죠. 이두 가지의 기체가 밀폐 용기 안에 들어있을 때그 몰수는 4몰이죠. 1 더하기 3이니까. 기체의 몰수는 압력과 비례하는데, 왜냐하면 이 안에 기체가 요만큼만 들어있는 상태랑 가득 들은 상태의 압력은 당연히 몰수가 크면 클수록 양이 많을수록 압력은 높다라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총 4몰의 기체가 들어있는 상태의 용기의 압력은 4몰만큼 높아 있는데, 반응을 했더니 원래는 ENH3, 2몰의 암모니아가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의 상황에서는, 환경에서는 50%가 암모니아로 변했으니까 이 반응식에 대해서 딱 절반식으로 다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암모니아 1몰이 있던 건 0.5몰만 반응할 것이고, 수소도 1.5몰만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암모니아의 경우에도 1몰만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얘를 50%만 발생하게 하려면 처음 들어갔던 거에 대한 이 반은 기체로서 존재하게 되겠죠. 반응 후라도. 그래서 반응 후에 밀폐 용기에서는 처음에 4몰이 있었지만 여기는 0.5 더하기 1.5 더하기 1몰. 얘들 둘이서 반응해서 원래 이걸 다 만들어야 하는데, 얘네들 둘도 반만 반응했으니 아직 반응 후에도 반은 남아있는 의미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2하고 1 더하면 3몰이 됩니까? 다시 말해서 최초 압력은 4몰만큼이었고, 4몰만큼 압력이 높아 있었다면 이 문제의 조건에 맞도록 반응을 해보니까 총 기체는 그 용기 안에, 용기 부피는 변하지 않았죠. 용기 안에는 3몰의 기체만이 존재하더라. 압력은 당연히 낮아집니다. 감소하겠죠. 그렇다면 최초 압력이 4몰이니까 이 4몰에 대해서 현재 3몰 압력은 몇 배가 되는가? 자, 4 곱하기 뭘 해야 3이 될까요? 이거 묻는 거죠. 그러면 0.75를 해야지만 3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pH 값에서 알칼리성이 가장 큰 것을 물었습니다. pH는 0부터 시작해서 14까지 있다고 봤을 때 7이 중성이 되고, 7보다 큰 값은 알칼리성이라 하고 혹은 염기성이라고 하고, 7보다 작으면은 산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H만 놓고 봤을 때는 알칼리성 제일 크다는 얘기는 pH가 가장 높은 것, 이 중에서 13이겠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pOH라는 것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얘도 0부터 14까지가 있는데 7은 똑같이 중성입니다. 하지만 성질은 반대가 되는 것이, 7보다 크면은 산성이 되고 작으면 알칼리성이 되겠죠.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공식 하나 있죠. 자, pH하고 pOH 두 개를 더하면 14가 된다라는 공식이 하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여기 나와 있는 pH가 13일 경우에는 pH가 13이라면 pOH가 얼마 돼야 14가 되겠습니까? 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pOH에서는 이만큼 반대로 내려와서 0보다 한개더 많은 1일 때가 pH 13과 같은 강한 알칼리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